보내셨나요? 접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기념으로 캔레디 찍어볼게요. 오늘은 좀 새로운 제품들 많이 써볼게요. 기분이 좋아. 이거 지금 요즘 난리던데? 프롬비의 비건 EGF 시카 워터선 앰플. 이거 인스타그램, 뷰티 인스타그램 좀 보신다 하시면 요즘 아주 난리인 선 앰플이거든요? 어제 써봤는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게 진짜 선크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자차 지수는 엄청 높거든요? 난 얼굴이 조금 커가지고 조금 더 발라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래머 호호님이랑 같이 만드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너무 좋네요. 산뜻해요. 향도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에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유튜버 친구 만나러 갑니다. 강남에 갑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재윤님이 하시는 그 유튜버들을 위한 강의? 그런 교육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컨실 작업을 해줄 건데 제가 요즘 이 제품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저는 01호 사용하고 있어요. 밑 작업을 조금 해놓고 베이스를 얹어주면 베이스가 훨씬 화사함이 오래 지속되고 좋더라고요, 이 컨실러 팔레트. 컨실러 팔레트 이거 유명한지는 알았는데 솔직히 약간 저는 이런 색깔 들어가 있는 애들이 약간 좀 장난감 같은 거예요, 너무. 퀄리티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밀착력도 너무 좋고 제가 쇼츠로 만들었는데 이 브러쉬에 픽서를 뿌려주고 얘를 이제 해주면 밀착력도 더 올라가고 지속력이 올라와가지고 요즘 완전 잘 쓰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린 컨실러도 있어서 편해. 저는 턱의 밑에가 좀 빨개요. 왜 그러지? 오늘 쓸 쿠션으로 블렌딩을 해줘요. 힌스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 15호 로지. 컬러가 살짝 저한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톤 밝혀놓은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화사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얘는 메쉬 타입이에요. 컬러가 좀 자연스러워. 제형은 되게 촉촉하고 얇게 처음에 발렸다가 마무리감이 싹 매트해지거든요? 근데 이 매트해지는 게 살짝 이렇게 좀 건조해지면서 매트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건성분들은 스킨케어를 탄탄히 하시고 이걸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되게 픽싱이 빨리 돼가지고 블렌딩을 좀 빨리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줬고 렌즈 먼저 끼고 눈 밑에 한 번 더 밝혀줄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봄 웜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마이피픈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그거 한번 껴볼게요. 꽤 밝아 보이거든요. 마이피픈 피픈 포린 원먼 포린이네 이름이. 포린 포린 라는 원먼스 한 달용. 예스. 오 역시 마이피픈은 유니크해. 뭔가 남달라. 이런 느낌. 보이세요? 우와. 발색 되게 신기하다. 우와, 이거 진짜 도대체 뭐죠? 오묘한데요, 되게? 되게 튄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브러쉬에 한 번 더 픽서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밝은 컬러들로 밝혀줄게요.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눈 밑이 화사해야 인간이 화사해 보인다.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하고 지내시나요? 겟레디를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네. 신기하죠? 그리고 파우더는 이지 비건 이지 픽서 파우더 팩트 사용해서 한번 투명 팩트예요. 쓸어줄게요. 오 가루날림이 많이 없다. 가루날림이 많이 없어서 좋군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밥 친구는 뭐예요? 저 요즘 갑자기 무한도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도전을 다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F1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한도전이 F1 그 레이싱 했던 그 특집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다시 보고 저는 그 영상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간접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와 저런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막 종교적인 것도 다른 사람, 전 무교인데 종교적인 것도 완전 다른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극단적이라고 포함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완전 완연히 다른 나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의 다큐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다큐 보는 거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F1 얘기를 다루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해가지고 무한도전 F1 특집 보다가 아, 그 시리즈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 그것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F1 어쩌고인데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거 써볼게요. 에스쁘아에서 팝업 스토어를 갔거든요, 제가 쇼츠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컬러가 살짝 봄웜스러운? 약간 붉은기 있는 그런 웜톤 컬러들이어서 이걸 한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쓰고 싶었던 이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로 이렇게. 이게 컬러가 그 에스쁘아 연남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컬러들이래요. 너무 특별하고 좋죠. 이런 거에 의미부여 많이 하는 타입인데. 이 코랄 컬러인데 살짝 골드펄이 총총 박혀있거든요. 입을 다물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입을 벌리는 게 습관이에요. 이런 느낌. 어때요? 괜찮죠? 이 컬러로 살짝 붉은기를 더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로즈빛 나는 브라운 컬러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반했어. 이거 너무 예쁘네, 이 컬러가. 아, 대박. 언더에도. 브라운으로 요즘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고 라인을 그려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팔레트도 써볼게요. 이집이건 투 아티스트 섀도우 팔레트 01 에프리코 부케. 여기에 요 글리터 컬러 넣어주겠습니다. 예쁠 것 같아요. 와우. 진짜 살짝만 발라줬거든요. 진짜 살짝 발랐는데 예쁘다. 약간 흩날리듯이 규칙성 없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운 컬러로 라인 가이드 살짝 잡아줄게요. 오늘은 그냥 길게 빼줄게요. 여러분, 근데 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랑하고 싶고 조금 대박적인 거 있어요. 제가 몬스타엑스 좋아하잖아요. 제가 팬콘을 이번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 진짜 나 이거 안 가면은 안 돼. 하고 가야겠는데, 제가 그런 데를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혼자 절대 막 콘서트를 간다거나, 혼자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서, 홈플은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근데 또 가자고 할 사람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막 몬스타엑스 덕질하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도 막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연락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막, 언니 이거 사시면 진짜 좋아할 거고, 염지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꼭 막, 이렇게 막 엄청 도와줬던, 덕질을 도와줬던 그런 구독자님이 있으셨는데, 왠지 그분은 갈것 같은 거예요. 아, 나 혼자 못 가겠는데, 구독자님이랑 같이 가볼까?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틀 다갈 건데, 이틀 다 가신다는 거예요. 다구나 싶어가지고, 혹시 동행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없대요, 동행도.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 사실 제가 구독자분을 본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가끔 날 어디서 보고 DM을 보내주세요. 언니 여기 있었죠? 이렇게 DM은 몇번 받아봤는데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 약간 떨리기도 하면서 뜻깊고 몬스타엑스로 하나 되었다, 우리는. 라인을 요 그대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가 디데이도 설정해놓고 그분과 계속 컨택하면서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고, 아, 나 진짜 눈물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뭐, 저 궁금하신 거는 인스타 친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용을 따로 팠었는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뷰티 계정을 유튜브용으로 같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정에서는 구독자님이랑 다 이제 마팔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이상한 것만 안 보내시면 저는 다잘 답해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다 답을 항상 빨리 한다고는 자부할 순 없지만 답 잘합니다. 제가 요즘 이 컨실러 팔레트를 또 어떨 때 쓰냐면 라이너를 얇게 그리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약간 샵에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이 밝은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라인을 정리해줘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면
번짐도 없고 깔끔해지더라고요. 깔끔스. 저도 참 신기해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인들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래? 이러거든요. 여기서 이 컬러로 애교살 채워주면 예쁠 것 같아요. 가루날림이 없다, 거의. 아주 만족스러운걸? 이 브랜드가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브랜드인데 송도에 있나봐요. 그 틴트 컬러 중에 워킹 인 송도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워킹 온 송도. 네, 송도에 있어서 약간 괜히 나 송도 주민이니까 굉장히 반갑네. 글리터를 살짝만 해줄까? 이거 오랜만에 쓸게요. 아, 루나 라이팅업 포뮬라팟 로즈 쿼츠. 그걸 오랜만에 코코. 줄까? 코코. 아, 그리고 또 저는 요즘에 저녁에 자기 전에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잘안 보고 있다가 브라운 마스카라 써줄게요, 오늘은. 최근에 여동생이랑 토르를 봤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CG가 그리고 대박인 거예요. 토르가 영화관에서 꼭 봐야 하는 마블 시리즈라면서요. 동생이 알려줬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CG가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봐도. 꽤 지난 영화인데도. 그래서 아, 이건 다 봐야겠다 하고 집에서 혼자서 한번더 보고 또 보고 어제는 토르2 봤고 토르2 다 보고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를 좀 다시 보고 싶어서 소울 다시 보고 최근에 그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개봉했던데 그것도 이제 동생이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요즘 약간 디즈니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페이보릿 디즈니 영화 있나요? 아, 아바타도 다시 봐야 돼요. 아바타2를 제가 4DX로 봤는데 그때 물이 나를 너무 공격해가지고 영화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밤에 잠이 잘안 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쓰러져 자는 거거든요. 뭔가 좀 제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데 요즘에 약간 내 자신을 하루하루를 좀 효율적으로 좀 쓸모없지 않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막 2, 3시까지 못 자고 생각을 안 하려고 영화, 넷플릭스 보는 것 같습니다. 속눈썹. 속눈썹을 보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와우. 여러분들이랑 약간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아, 이제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부터. 제가 내일 친구들이랑 총캉스? 펜션을 빌려가지고 놀러 가는데 그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블러셔는 오랜만에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브러쉬 스트럿이라는 컬러. 요 컬러. 작은 브러쉬로 굉장히 비비드한 경계를 쿠션으로 눌러주면 아주 예쁘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데이지크에서 립펜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을 해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오늘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몇번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려지는 그런 립펜슬이었어요.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컬러인데 이거는 데이지크 무드 블러 립펜슬 1호 샌드 베이지. 전 이런 베이지 컬러. 와, 이거 내가 딱 좋아할 컬러야. 되게 이 제품이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되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넓게 터치하기 좋아요. 거의 베이스 립처럼 바르기 좋아요. 컬러가 왜 이렇게 예쁘죠?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서 참 마음에 들어. 이 컬러에 빠졌어요, 요즘.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 085 파파야 밀크. 이렇게 진짜 파파야색에 살짝 붉은기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뻐.
우와, 오늘 메이크업과 찰떡 콩떡이죠? 와우, 폼 워무야. 머리하고 귀여.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봄 웜스러운 저희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쩌면 난 진짜 봄 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립 조합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제품들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 장마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